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2월 14일 한 주간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자, 먼저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다우존스 0.43% 하락, 나스닥도 0.14% 하락, 반도체 지수는 0.08%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과 S&P500은 신고가도 갱신했다가 조금 밀리는 모습이고요. 조정을 조금 받았습니다만 양호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음봉 떨어지지 않고 아래 윗골이 단 다우존스 하락했던 폭 다시 반등 시도 넣다가 조금 밀려서 끝났고요. 나스닥도 빠졌던 부분 끌어당기면서 마무리됐으니까 큰 무리 없다. 독일도 0.03% 하락이니까 별 큰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중국이 우한 폐렴, 그러니까 코로나19 쇼크로 인해서 상당히 8.75%까지 하락했던 부분 그대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다만 어저께 0.71% 하락은 시장에서는 중국이 감염자 내지는 사망자 부분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바꿨다 하면서 사망자 폭증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려감, 그러한 부분들은 중국이 어떤 신문사설에서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공산당 독재가 더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정할 부분은 있다 생각합니다. 의사가 확진 내지는 폐렴이란 진단도 못하게 많이 틀어막았다. 그래서 사망자에게 당뇨병 내지는 장기 손상 이런 식으로 사망 진단을 내릴 정도로 정부에서 언론도 통제하고요. SNS에서 비판한다든지 그런 소식을 알리려는 계정들 다 차단해버리는 말 그대로 진짜 공산당의 독재, 언론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초동 대처가 미흡하고 더 바이러스 창궐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우려들 있고, 전일 우리나라도 확진자 중에서 40대가 사망했다 소식이 나와서 좀 흔들림도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러나 어저께는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옵션 만기일 치고는 좀 이따 챙겨보겠습니다만 적당히 마무리 잘 된 것 같고요. 그 사망자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한 건 아니다 라는 뉴스까지 본 것 같아요. 자, 오늘 어저께 마감했던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플러스 마감했습니다. 0.20% 상승 마감했고요. 지금 아까 그죠? 미국 선물 잠깐 체크해보니까 0.15%, 0.07% 미국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선물은 조금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추가로 크게 하락만 하지 않는다면 큰 무리 없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간담회를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과 가졌는데요. 적극적으로 이 위기를 파해하는 데 정계와 경제의 수반들이 같이 협력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중국의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와이어링 하네스 이 부분이 거의 중국의 87% 물량을 중국에서 받아온다고 알고 있는데 40개 공장 중에 38개가 재가동했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뭐 외식을 조금 한번 하는 건 어떠냐. 산에 구내식당을 하루 정도는 일주일에 폐쇄하고 외식을 권장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부품 조달하는 비행편, 항공편은 축소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서로 좀 긴밀한 중국과 편의를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들 이야기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섹터별로 상당히 크게 타격을 입었던 섹터들 돌아서고 있는 섹터도 있고요. 여전히 힘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자, 이제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까 마트라든지 백화점 이런 쪽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휴점도 했지 않습니까? 몇백억의 손실도 가져오고,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는 200개의 점포를 축소하겠다. 그리고 저가 항공들, LCC, 이런 부분들은 인원 감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단계로 무급 휴직자들, 로테이션 하면서 비용 절감하면서 한번 버텨보겠다 하는데, 상당히 일본에 이어서 중국까지 타격을 받게 된다면 항공교통 상당히 데미지 있을 것 같고요. 면세점, 중국 관련 화장품 이런 쪽도 데미지 받았었는데, 현재 일단 반등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 잘 해내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도 양호한 흐름을 봐서는 다른 뭐, 그죠? 기아차라든지 쌍용차라든지 뭐 르노, 삼성 이런 쪽은 상당히, 기아차는 제외하고요, 상당히 문제도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평소에 언급도 안 하는 종목들이니까 자동차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도 한번 삼아 볼 필요 있다. 그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뉴스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시내에서 주행하는 비행 사업 이런 쪽에도 2023년 정도입니까? 시제품 뭐 생산에 돌입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행 산업적으로도 지금 그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상당 부분 투자를 확대하겠다 그런 정책들이 있으니까요, 현대차는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희망, 디스코, 남규님, 해용, 굿모닝. 자, 환율이 유로가 상당히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걸 한번 보자면, 자, 이 반대로 보면 돼요. 달러 유로니까 유로가, 유로 달러로 한다면 유로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럼 달러 강세란 말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보시면, 엔화도 보시면 비교적 올라와 있고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강세, 달러 강세 기조입니다. 그죠? 밑으로 한번더 처진다면, 1170원대로 내려온다면 우리는 조금 안정세 보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장 시작했습니다. 오늘 설명을 앞에 좀 길게 해서 그런지 다른 건좀 설명을 못했네요. 하지만 뭐 계속 방송 해 나가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중요한 팩트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KMW 그리고 RFHIC, 미국의 T모바일 그리고 스프린터, 3위 4위 기업들이, 통신사들이 합병 승인이 되면서 미국 전역에 5G망 까는 조건으로 승인이 됐다, 이런 소식 때문에 며칠 강하게 올랐습니다만, KMW는 실적 발표 별로 안 좋게 나왔다라는 소식으로 공매도가 또 과열로 잡힌 그런 상황인데, 단기 박스권 정도는 한번 기대해 볼수 있어요. 밑으로 더 강하게 처지기보다는 여기를 잘 지켜내야 되는데, 일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공매도가 닭달같이 달려들었거든요. 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의외로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 카카오 퍼펙트 가고 있습니다. 전고점 돌파할 것이다, 완벽하게 돌파하고 어저께 최고로 강한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시총 상위 중에. 자, 3분의 2 청산했어요. 시장이 흔들흔들하니까 3분의 1 끝까지 들고 갑니다. 끝까지 들고 와서 발라먹을 겁니다. 자, 하이트진로 어저께 추가 매수 의견도 드렸고, 자, 코오롱, SK 코오롱 시야 어제 매수 의견 드렸는데 올라갑니다. 1.8% 상승, 퍼펙트. 패널 퍼펙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 셀트리온, 18만원 위로 올라갔다가 또좀 처지는 모습 보이는데, 조금 긴 안목으로 들고 가겠습니다. 아직까지 배가 고파요. 셀트리온으로 수익 아직까지 양이 차지 않습니다. 더 들어 갑니다. 셀트리온 제약 일단 양호. 어저께도 매수 의견 드렸고,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여기, 그죠? 모아갈 수 있는 권역이다 생각합니다. 하이트 진로 올라타기만 하면 플러스 전환, 노 프라브럼. 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신청 안돼 있다면 구독 신청해 주시고 방송 청취하십시오. 야간에 최근에 매일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구독의 알람을 반드시 신청해 놓으셔야 생방송 참여하시기 용이합니다. 시장 의외로 보합권에, 약보합권에 출발했는데 닥터K 포트폴리오는 불을 뿜습니다. 예야. 자, 시장이 흔들림 있어도 모든 종목이 빠질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을까? 그 순환매 내지는, 그죠?
주도주에 잘 편승을 해야만 수익이 잘 난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어저께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우리나라가 장중에 그죠?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선물이 그죠? 빠지는 거 미리 봤거든요. 그래서 종료할 때 1% 정도만 빠지지 않으면 크게 무리 없다는데 몇 퍼센트 빠졌습니까? 0.43% 빠졌고 0.14 빠졌거든요. 어저께 미국 빠지는 거는 우리나라는 아 미리 어느 정도 빠질까 알고 있다. 그게 선반영됐다. 그래서 현재는 크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돼요. 여기 잘 지켜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위태롭게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를 빨리 반등을 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밑으로 처지면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만 코스피는 20일 지지권 있고요. 마찬가지 코스닥도 240일과 20일의 지지권이 있으니 여기는 반드시 좀 지켜내야 된다. 그렇게 지수는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2230 여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위태위태합니다. 자, 코스닥은 여기 680만 지켜내면 별 무리 없어요. 일단 외국인이 현선물 동시 매수해 들어오면서 일단 추가 하락은 하고 있지 않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변곡 구간이다. 코롱 SKC 코롱 CI 간다 예야 3.4% 우후 그죠? 가요 시장 마이너스인데 갑니다. 정청이님 듣고 계십니까? 카카오 셀트리온 코롱 SKC 코롱 PI 들고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퍼펙트 그죠? 야 닥터케이가 무료로 너무 많이 퍼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 카카오 12% 이상 누적 수익 올라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현재 수익 양이 안 차요. 더 들어갑니다. 어저께 우리 유료방에 기존에 갖고 있던 분 말고 카카오 차익 실현 10% 가까이 하고 여기 엎어쳐 사자마자 3% 더 가는 거 아닙니까? 예야! 자, 잘 가는 거 다 안 던진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들어갑니다. 나머지 처지기 전까지. 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약간 주춤주춤 인정 그냥 알아서 그냥 거기서 놀아. 그렇게 냅두고요. 안 던집니다. 이것도 별로 던질 이유 없어요. 시장 상황 봤을 때. 자, 셀트리온도 좀처럼 이제 밑으로 심하게 안 쳐져요. 올라가려고 딱 폼 잡고 있습니다. 파악되고 있어요. 자, 삼성전기는 차익 실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일부 밑으로 처지면 눌림목에서 다시 매수 가능. LG이노텍 시장 그렇게 안 좋은데도 박스권 유지하니 그죠? 여기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더 홀딩합니다. 치고 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 생각하고요. 자, 어저께 여러분들 카스 대신에 하이트 한 잔씩 하겠다 하셨는데 하이트 오늘 주말에 만약에 술자리 있으시면 진로는 뭐다? 소주는 뭐다? 진로. 그죠? 맥주는 카스 대신에 하이트를 좀 애용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 지수는 밑으로 좀 꼬꾸라집니다. 자, 이거 SKC 코롱 PI 이거 잘 가거든요, 지금. 4% 가까이 가요. 참.
시장 밑으로 깨지고 있어요. 휴대폰 부품이 강세거든요, 아직까지. 자, 순환매 예측 퍼펙트입니다. 다른 휴대폰 부품 갈때 SKC 코롱 PI 못 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는 겁니다. 자, 유료 회원들 듣고 계십니까? 아, 안 들어오셨어요. 시그널 날라갑니다.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오케이. 10% 먹어내고, 어저께 갈아탄 거 갑자기 그죠? 여기 10% 먹어내고 1.9% 가는데 여기 갈아탔는데 3.48 가면 이게 훨씬 갈아탄 거 잘인 거 아닙니까? 그죠? 자, 휴대폰 부품 오늘 강세 맞단 말이죠. 유독 여기 강세예요. 제약바이오 오늘 좀 주춤합니다. 좀 주춤하고, 그다음에 중국 화장품 좀 주춤해요. 그리고 2차전지는 아직 견조하고, 수소차 전일 조금 하락했던 것 같은데, 여기 좀 강세고, 그다음에 나머지 거의 다 빠지고 있어. 그죠? 남북경협 관심 없어요. 됐습니다. 자, 시장이 0.18% 하락, 코스닥은 0.07% 상승 중입니다. 밑으로 밀었다 다시 좀 끌어당기네요. 자, 정희님, 닥터케이 포트폴리오 75% 가지고 계신 정희님, 카카오 끝내주게 12%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SKC 코오롱 PI 날라가고 있고, 셀트리온 플러스 중이고, 한개 나머지 가지고 계신 거 플러스 중이라 하고 있는데, 무료 방으로 들어가지고 그렇게 처음 전 종목이 플러스 날수 있나요? 참. 잘해요. 정희님은 초보가 아니다는 거 느껴집니다. 어저께 카카오 절반 매도하고 여기 들어갔다 올라가네. 그죠? 여기 집중하고 계시잖아. 그냥 수개월 동안 방송을 청취하면서 포착하는 매매 포인트가 나쁘지 않고 접근하는 종목들이 양호한 종목들을 하니까 여기 안에서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전략 아닙니까? 그죠? 탓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고해 보십시오. 올라갑니다. SKC 코롱 PI. 눈치챘겠죠, 뭐. 그죠? 막 채팅 막 날라가고 있으니까, 뭐 던지라 했겠지. 뭘 던지라 했을까? 눈치가 빨라요. 셀트리온 배고프다 하니까 셀트리온 안 던졌을 거고. 이거 잘 가고 있으니까 이거 좀 던졌을까? 카카오겠네 하고 다 던져버렸다. 눈치가 빨라요. 이틀 전, 고롱을 들어갔다. 뭐, 퍼펙트. 그냥 사자마자 날라갑니다.
시장 마이너스입니다. 시장 마이너스예요. 그죠? 자, KMW도 우려 딛고 반등하네요. 자, 시장 밑으로 깨는 척 하다가 일단 다시 들어올리는 시도 나오는데, 이거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 팍 무너뜨리면 아 큰일 났다, 이쪽으로 빠질 수 있다 하면서 선물이 개인이 매도가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와우, 이거 저 여기 깼어. 야, 밑으로 더 처지겠다 싶어서 은봉이 빡 떨어지면 매도로 쏠립니다. 일단 아시겠습니까? 1분봉으로 바꿔볼까요? 깨졌거든요. 추세가 무너졌어. 그럼 매도로 확 쏠립니다. 누가? 여기 있네. 개인이 선물 매도 때렸죠. 1000개 때렸습니다. 야, 때렸냐? 때렸냐? 하고 틀어 올리면 얘들 손절 두두두둑 나오면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굿. 은꽁님, SKC 코롱 PI. 그죠? 어저께, 그죠? 교체, 퍼펙트! 시그널 날라간 대로 하고 있습니까? 시그널 두개 날렸어. 시그널대로 했어. 됐어. 먹고 먹고 또 먹고 간다 그랬습니다. 여기 20일 지지권에 쫄아서 못살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간게 먼저 간게 뭐다? 3익 THK 먼저 올라가는 걸 눈으로 보여드리잖아. 자, 이렇게 갈수 있다고 살아한 게 SKC 코롱 PI 가네. 그죠? 기관도 사 들어왔습니다. 자, 개별 종목군들 수급 상황 챙겨봅니다. 셀트리온 안 죽어요. 더 올라간다 생각합니다. 더 올라갈 거예요. 안 죽어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막 들어옵니다. 그죠? 실적 발표할 때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좋은 실적 내지는 삼사합병에 대한 어떤 공시, 주가에 좋은 쪽으로 발표된다 하면 뚫고 갑니다. 파이어. 카카오. 카카오. 전략 매도 의견 드렸어요. 꼭다리에서. 눈치 빠르게 우리 정희님이 알아서 전략 매도했다 했는데. 자, 카카오 더 가도 내거 아닙니다. 내려오면 사놓으면 돼요. 됐고요. 삼성전자 그냥 들고 갑니다. 그냥 들고 가요. 여기서 샀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하이트 진로 들고 간다 그랬습니다. 은꽁님, 팔아먹고 가지고 있는 돈 중에 절반 하이트 진로 사 넣어. 단가 확 낮아지죠. 그러면 또 올라가면 또 부럽습니다. 사 손이 먹고 치고받고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 카카오는 한12% 수익으로 일단 마감합니다. 욕심 없어요. 닥터K 수익은 한10% 정도 다 했습니다. 대형 우량주 그 정도 가면 또좀 초종받고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장이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일단 털고 갑니다. 하이트 진로 간거 없거든요. 올라타면 풀었습니다.
자, SKC 코롱 PI. 고점 부위에서 약간 흔들. 모든 전략 다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이 파줬어요. 그죠? 말안 하고 시그널 날라간 건간거 제법 있어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죠? 그래요. 닥터케이 유료방에 들어올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왜? 무료에서 전부 다 이야기해 주는데, 조금 똑똑한 사람 전부 다 알아들어. 이제 많이 자제하도록 할 겁니다. 제 욕심 차리기보다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적당하게만 하겠습니다. 적당하게만. 너무 많이 알려드렸어. 자, 셀트리 헬스케어도 좀 강하게 올라왔어요. 조금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KMW가 참 상당히 5G의 주도주인데 힘을 좀못 쓰고 있습니다, 현재. 너무 과하게 올라온 부분 좀 있긴 있거든요. 만 원에서 8만 원 같습니다. 7배가 올랐거든요. 조정 받아도 여기서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3배 이상 수익이고 여기 기준으로 하면 4배 이상 수익이거든요. 기관 외국인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 위에서 그냥 공매도를 때려버리고 실적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그죠?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하게 치고 가기보다는 여기 밑으로 강하게 빠지지도 않을 거예요. 적당히 조금 횡보할 가능성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바이오, 셀트리온 삼행제만 양호하다. 이런 의견과 함께, 그죠? 이쪽에 집중하자 말씀드리고 있고, 뭐 크게 틀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안전빵으로 갈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여러분들. 좀 저렴한 단어입니까? 급등락 해가지고 막 날라댕기고 좋죠? 못 먹어내면 밑으로 빠질 때도 대박 빠진다. 그러한 위험을 리스크를 너무 안고 가기보다는 적절하게 안전 위주로 가는 거 좋다. 생각합니다. 자, 휴대폰 부품이 오늘 강세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위에 약간 처지고 있습니다. 그죠? 뭐 처지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 또 이야기 다 하고 있잖아. 조금 줄이겠다 했지. 완전 안 한다 소리도 안 했어요.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또 쳐져. 반등 못하고 또 쳐집니다, 시장.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로 다 돌아섰어요. 휴대폰 부품이 오늘 유독 강하단 말이죠. 이쪽으로 매수세는 몰려 있습니다.
자, 딴 거는 주춤주춤 하는데 지금 휴대폰 부품 섹터가 강세거든요. 이런 거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전력을 수립하고 지금 오늘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게 참고가 돼야 됩니다. 이 강한데, 그죠? 코스닥은 지금 좀 흔들흔들 하고 있거든요. 오늘 휴대폰 부품이 강세예요. 프로텍 어저께 매도하고 갈아탔다. 프로텍도 나쁘다 그럽니까? 뭐 그만하다고는 이야기했어요, 그죠? 더 가네. 자, 실시간 채팅란 옆에 보시면 달러 표시 있습니다. 닥터케이 방송 참고 많이 됐다. 자발적 후원, 슈퍼챗, 스로 닥터케이 후원 가능합니다. 자, 셀트리온, 안 밀려요. 시장 마이너스 0.4입니다. 플러스 아니에요. 안 밀려요. 안 던져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막 들어옵니다. 타자가 장중엔 더 좋아. 막 빠르고 오타도 잘 없음. 방송 장 끝나고 하면 막 오타 장렬이고. 야, 이게 너무 오타에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냥 믿어버리고 그냥 막 때려버려야 되는데 오타 안 넣으려고 더 신경 쓰면 더안 돼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타자 연습도 해야 되겠습니다. LG 이노텍 갑니다. 가요. 그죠? 야, 이거 신고가 갈것 같아. 이 신고가 맞습니까? 봅시다. 신고가는 아니지. 돌아서니까. 그죠? 신고가는 아닌데. 아, 52주 신고가는 맞네요. 52주 신고가는 갈것 같아요. 이거 올라탈 것 같습니다. 그죠? 저 하이트 진로 아침에 4 했는데 올라갑니다. 일단 이거 못 갔기 때문에 갈수 있어요. 하이트 진로도 일종의 애국 테마거든요. 일종의 삿포로 회사코 뭐 이런 거 일본 맥주 안 마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트에도 잘 갖다 놓지도 않아요. 그럼 뭐 마시겠어요? 그죠? 요새 또 테라. 그리고 기생충, 저도 이야기 한마디 합시다. 안에 필라이트인가, 그죠? 그 맥주 비슷하게 생긴 거 있죠? 그거 나오면서 후광 효과도 조금 있다 그러는데, 짜파구리하고, 아직까지 주가로는 나타나지 않아요. KMW 아직도 100% 갖고 있습니까? 아직도 100% 갖고 있어요? 저 시청자에 대한 애정이 이렇게 깊어요. 뭐 가지고 있고 몇 프로 갖고 있고도 다 기억하잖아. 한번 스쳐 지나가듯이 이야기하는데 들고 가세요. 들고 가세요. 그죠? 단가 6만 원이라 했어요. 들고 가세요. 이거 치고 한번 올라가고 눌려주고 밑으로. 엄청 꼬꾸라지기보다는 본인 단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 제법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여기 위에서 잘 끊어내고 내려오면 다시 사놓고 다른 종목 추가 들어가고 이렇게 할 자신 없으면 적당히 들어가세요. 그냥 그거 할수 있으면 6만원 인근에서 좀 끊어내시고 다른 종목도 50% 정도는 갈아타고 싶다 이런 이야기는 하셨죠. 그렇게 해보시든. 자, 일정 수준의 수익을 딱 챙기고 나면 12% 수익권이거든요.
그냥 미련 없이 던집니다. 시장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이 대형 우량주가 좀 주춤할 수 있거든요. 달아서 지금 스트레이트 올라왔는데, 그죠? 더 가면 내거 아니고요. 이 내려오면 17만 원 인근 오면 또 사놓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교체 해놓은 거 올라가네. 양호, 그죠? 셀트리온 제약도 살수 있다 했습니다. 은꽁님, 나머지 돈 남은 거에서 절반 셀트리온 제약 사. 어저께 샀죠? 맞죠? 더 추가. 자, 다 다져놓고 돌아섰습니다. 뭐처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안 샀으면 사요, 지금. 안 샀으면 지금 사요. 빨리 사요. 아까 팔아먹은 거돈좀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사요, 있으면. 헷갈렸네. 워낙 시그널 많이 날리니까. 대답 나중에 하고, 먼저 사, 팔아 한거 하고 난 다음에 대답하세요. 괜찮아요? 대답한다고 늦어지면 안 돼. 시간이. 시그널 딱 날리는 시간이 최적의 타이밍이기 때문에. 자, 셀트리온은 걱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해. 그냥 올라가네. 18만 원. 그냥 들고 있으면 돼. 어저께 하이트 사라 했고, 지금 올라가면 됐고. 그죠? 셀제를 디아님한테 해랬나?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헷갈려요 지금. 어쨌든 어저께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43,850원에 지금 44,050원이네. 300원 또 올라갔네. 200원 올라가면 돼요. 살수 있는 자리입니다. 은꽁님 나와라 오바. 돈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좀 남은 돈으로 셀지 샀어요 안 샀어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있다. 아까 사라는 셀지 샀어요 안 샀어요? 빨리 사라 했으니까 샀겠지. 안 샀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사요. 셀트리온 삼형제 양호입니다. 샀다. 오케이. 셀트리온 삼형제만 유독 강해. 오늘 알테오젠 또 가네. 걔는 워낙 강세 종목이고 나머지 비실비실 거려요. 그죠? HLB, 헬릭스미스, 신라젠 이런 거 사라 소리 한번안 했습니다. 왜? 이거 시원찮아요. 시원찮습니다. HLB, 헬릭스미스 완전 시원찮아. 신라젠 시원찮아. 셀트리온 헬스케어 훨씬 좋아. 이거 봐봐. 가잖아. 그죠? 바이오는 셀트리온 삼형제에 집중하셔라. 셀트리온 1% 갑니다. 이쪽으로 몰릴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야, 코스닥이 갑자기 오늘 고점 돌파합니다. 코스닥 중에 지금 바이오가 갑자기 강세로 좀 돌아서는 상황 포착되고 있고요. 휴대폰 부품이 초강세예요. 그 안에 있는 SKC 코오롱 PI 들고 있다. 어저께도 매수 의견 드렸다. 며칠 전에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만 어저께 카카오 팔고 SKC 코오롱 PI 사. 퍼펙트. 4.26% 상승.
여기가 유독 강해. 그죠? 수소차도 강하고, 여기. 인터넷 결제 여기도 강해요. 그죠? 여기가 유독 강합니다, 오늘. 오늘의 갑은 저기에요. 여기 셀트륨 삼형제 양화됐습니다. 여기 알테오젠, 아프타바이오 최근에 좀 넣은 거죠. 그죠? 여기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요 정도. 나머지 여기 시원찮아요.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저기. 자, 셀트리온 삼형제 강세 보입니다. 야, SKC 코롱피아에 5% 간다. 청이님, 육아휴직 낸 게, 야, 참, 그죠? 애도 키우고, 주식방송 아침에 들을 수 있어서 수익도 잘 나고 참 좋겠습니다. 참. 프로그램 매도세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옥내님 반갑습니다. 셀제 샀고 시기도 좋은 것 같아. 시장이 돌아서고 있거든. 그죠? 자, 정의님 그렇게 해보시면 돼요. 그죠?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지 모르는데 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휴가 냈잖아요. 내가 지금 전업 투자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본인의 수익률 통계를 내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덜 불어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전업인은 마찬가지잖아. 애를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죠? 직장이 안 나가니까 내가 전업 투자다 생각하고 수익률을 쭉쭉쭉쭉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 내가 얼마 투자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몇 퍼센트의 수익이 나면 내가 전업 투자자로서 만약에 다음에 하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판가름 됩니다. 코오롱 SK 코오롱 PI 5.42% 날아가네요. 와우. 야. 자, 하이트 진로도 매수 의견 이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500원 올라갑니다. 오늘 매수 포인트 말씀드린 이후에 이거 올라가게 돼 있다 생각합니다. 너무 못 갔어요. 이거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셀트리온 제약도 아침에 매수 의견 드린 이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 마이너스입니다. 이제 돌아서려고 폼 잡고 있지만 코스피는 0.31% 상승 전환했어요. 야, 어저께 11시까지 방송하고 아침에, 그죠? 아침에 또다시 만나니까 너무 조금 정감이 있네요. 포트폴리오, 뭐, 우려할 거 없습니다. 그냥, 현재 상황에서는 그냥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침에 변동사항이 있었고. 코스닥이,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31억입니다만, 매도를 강하게 안 한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그죠? 자, 옵션 만기일은 그냥 무사히 어느 정도 지나갔다. 후폭풍, 억지스러운 거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선물 한번 봅시다. 만약에 올라타는 상황이면, 아직까지 안 올라타네. 그죠? 미국 선물, 그만. 아이고. 자, 1분은 아까 시장 휘청하기 때문에 여기서 챙겼어요. 하루 만에 4% 넘게 올라갔는데 뭐, 뭘더 바랍니까? 다안 던졌다 이겁니다. 그죠? 다 던졌다는 분 계신데, 그죠? 그것도 본인의 트레이딩 철학이면 욕심 안 부리고 한다면 뭐 상관없으나 더갈거 천지로 있는데 다 던지면 안 돼요. 그렇게 매매하면 10%, 20%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먹어요, 그러면. 던졌던 이유도, 일부 축소했던 이유도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팍 무너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뭐 토해내기 싫으니까 절반 던졌어요. 뭐,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속일 필요도 없고,
나머지 다안 던집니다. 올라가는데 뭐, 그죠? 줄이고 느리고 줄이고 느리고 그걸 잘해야 돼요. 카카오 다 던졌어요. 카카오 다 던졌습니다. 12% 먹었으면 만족합니다. 여기 들어가 12%. 그죠? 됐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조정받을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그럼 내려오면 또 사놓으면 됩니다. 걱정 없습니다. 카카오 계속 매매하고 있습니다. 사 팔아 사 팔아 사 팔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또 사면 돼요. 언제까지? 이 추세가 꼬꾸라진 그날까지 계속 사고 팔고 합니다. 여기 있는 종목들 추세 꼬꾸라진 거 아직까지 안 나와요. 하이트 진로가 딸랑딸랑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추세가 이제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다만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해서 잘 해왔기 때문에 한 번만 딱 올라타면 불었습니다. 무리 없어요. 빠져봤자 손실 더 크지도 않습니다. 나머지는 양호예요. 양호. KMW는 박수권입니다. 박수권. 셀트리온 드디어 18자를 보고 있습니다. 18만 1000원, 19만 7000원, 20만 간다 그랬습니다.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장중 내내 풀타임으로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계속 시그널 날려드립니다. 방송은요, 아침에 1시간만 하는 것이고요. 카카오톡으로 카톡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 해놓고 끝 아닙니다. 계속 장중 내내 사야 되는 이유와 시장의 흐름과 지금 시장이 터냈다, 외국인이 갑자기 매수해서 매도로 돌아섰다, 등등등등 미국 시장 선물이 어떻다, 중국 지금 상승 전환했다. 실시간으로 거의 그냥 다 제공받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보유, 투자 자금 대비해서 몇 프로인지 생각해 보시고, 검정도 해 보시고요. 실시간 방송 아침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야간 방송도 하고 있고 하니까, 분석의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선택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주 들고 있는데 뭐 끝까지 들고 가든지. 한 주. 짧게 짧게 끊은 들고 갈땐또 들고 가고 끊어낼 땐 끊어낸 이유가 아니 다른 종목 포인트 넣은 거사 들어갈 거 눈에 퍽퍽 보이니까. 카카오 어저께 청산하고 3분의 2 청산했거든. 1로 오퍼쳐 했거든. 카카오는 1.9% 올라가는데 SK 코롱 PI는 5% 올라가잖아. 잘못된 매매입니까? 디스코 형이 잘못하는 거니? 여기서 11% 10% 챙겨 먹고 욜로 엎어 쳐가지고 5%더 먹어내면 이게 더 잘하는 거잖아.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끊으라 소리도 합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냥 적당하니 들고 간다 그랬습니다. 시장이 박살나지 않을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덜 불어 던지라 말아라 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홀딩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죠? 셀트리온도 더 홀딩이에요. 셀트리온 스트레이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정석이 잘안 먹히고 변칙적으로 많이 움직여요. 내일 퍽 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정석적으로 안 움직입니다. 그러나 기관 외국인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쌍끌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끝까지 끌고 가라 그랬는데 여기 6만 3천원 안 무너뜨리면 들고 가라 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셀제도
이제 탄탄하게 다져놨고 올라가면 돼요. 별 무리 없습니다. 알테오젠, 와. 그죠? 좀처럼 안 죽네요. 벌게요, 여기. 관심 종목군하고. 닥터케이 눈 벌겋게 뜨고 매일마다 한 700개 이상 돌려봅니다. 그 안에서 추리고 추린 겁니다. 그죠? 야, 뭐 10% 20% 가는 거 없네. 그런 건 뺐어요. 그런 건안 봅니다. 그죠? 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가지고 팔아라 했는데 못 팔고 뭐 버벅거리고 하면 박살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예 안 해요. 그거 안 하고도 10%씩 먹어내면 되지. 뭐가 문제입니까? 야, 의외로 아까 여기에서 매도 포인트 선물 매도 포인트 나온 애들이 아까 1000계약이다 그랬거든요. 1500계약으로 늘었네. 바보. 아이고. 매도 때렸고 매도 때렸고 여기 올라타면 매도 때린 거다 회수해야지. 빠질 막 여기 빠지다가 여기 지지권에서 올라타면 분봉 5분봉에서 올라타면 매도 때린 거 걷어들여야지. 뭐가 매도가 더 늘어납니까? 누가? 개인이. 그러니까 선물도 더럽게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아침에 여기 깨면 내려간다 싶어서 선물 매도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게 개인이 1000계약 선물 매도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빠질 만큼 좀 빠지면 들어 올리면 팔아 매도 때렸던 거 다시 환매수하면서 챙겨 먹어야 되는데 올라오는데 미련 못 버리고 오히려 매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먹은 건다 토해냈고 얘들이 선물 매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위로 더 강해간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닥터케이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0.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합니다. 98%. 닥터케이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1. 개인이 콜옵션 사면 주식은 잘 올라가지 않고요. 금액 맞죠? 여기 말하는 겁니다. 그죠? 빠질 때 개인이 그죠? 콜옵션 잘 사지 않았고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외국인이 슬슬슬슬 떠넘기고 있고요. 개인이 풋옵션 매수하면 주가는 빠지지 않는다. 700억 가까이 개인이 풋옵션 사 들어왔는데 박살내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도 시장 판단의 하나 기준이에요. 포트는 벌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아침에 밑으로 한번 흔들고 위로 땡겨 올립니다. 그러면서 지수 반등 나오고 있거든요. 코스피 0.18% 상승 전환했고요. 코스닥은 0.53% 상승 전환했습니다. 미국 선물 살짝 돌아서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플러스 전환했고요. 다우 선물은 약보합 정도입니다. No problem. 자, 시장 21선 그리고 5일선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최고 좋은 상황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조정을 좀 5일선 위로 올라타면서 조정을 조금 받았으나 5일선 훼손하지 않으려는 시도 나오면서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양호합니다. 중국이 10시 반에 개장했을 때 어제처럼 추가로 낙폭을 좀 키우면서 하락을 하는지 아니면 어제의 낙폭을 무색해 만들면서 반등 시도 나온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10시 반에 상당히 흔들림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나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대세는
아직까지 상승세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누르고 시청하신 분이 45% 가까이 됩니다. 저 파악이 되거든요. 구독 눌러주시면 나중에, 그리고 모든 알림 수신 딸랑딸랑 해놓으시면 오후에 야간에 방송할 때 시청하시기 좋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닥터K에게 방송 참고 많이 됐다 하시면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광고 넣을 때 건너뛰기 하면 아무 도움 안 돼요. 광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전 닥터K였습니다. 나중에 장마치고 찾아뵙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